네, 안녕하십니까. 이상로의 빨간 주식의 이상로입니다. 자, 오늘 시장에 대한 특징과 내일장 관심주, 그리고 오늘장 키워드까지 빠짐없이 꼭 알아야 되는 내용들만 뽑아서 간략하게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있는 시간, 이상로의 빨간 주식입니다. 자, 오늘 시장 어떻게 움직였는지 본격적으로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 시장에서 코스피가 강보합권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모습이었고, 자, 코스닥이 0.2% 정도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환율이 1230원 62전을 가리켰는데, 자, 환율이 조금 더 올랐어요. 그만큼 불확실성이 좀더 커졌다는 거죠. 불확실성이. 사실 전일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정말 뭐랄까 이제 지옥과 천당을 오가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전일 일단은 고용지표에 대한 악재가 있었고, 또 추가적인 악재가 바로 중국과의 갈등이거든요. 연일 지금 트럼프가 이 미국 대리기, 그 중국 대리기를 상당 부분 하고 있고, 고용지표를 잠깐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될것 같은데요. 고용지표, 미국 고용지표 잠깐 한번 체크를 해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미국에 대한 고용지표인데, 자, 여기에서 같이 한번 보시면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요번에 다시 한번 5월 14일에 발표가 되는 모습이었고, 자, 얼마가 기록했냐면, 아이고, 290만 명이 다시 한번 더 증가를 하는 모습입니다. 자, 우리가 예측치가 250만 건이었어요. 그런데 290만 건이 나왔고요. 사실 이거 예측치보다도 상당히 높았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높게 나타났을까 할 만도 한데, 시장은 여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지 않고, 아, 그래도 감소를 꾸준히 하고 있다. 여기에 좀더 포커스를 맞추는 모습이었거든요. 실제적으로 지금 보면 310만 건, 그래 조금만 더 많았으면 5월 7일보다 더 많았을 거라는 거죠. 이게 역전이 되면서 다시 한번더 어제 제롬 파월 의장이 경고했던 아직까지 마지막이 아닐 수 있다라는 그에 따른 투자 심리가 나타날 수 있었지만 그것이 아니라 그래도 감소세는 이어갔다라는 부분에서 안도감이 좀더 나타났지 않았나. 뭐 그렇게 추정을 해볼 수 있고요. 자, 추가적으로 우리가 여기에서 조금 한번 더 살펴보셔야 되는 것이 미국의 중국 대리기입니다. 그 부분 이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지금 미국이 꾸준하게 중국 대리기를 하고 있는데, 자, 오늘 시장에 대한 특징 어차피 1번이 미중 갈등 격화, 고용지표 악재, 그래도 주식은 오른다 내용인데요. 그 2번 내용 이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자, 미중 갈등이 격화되는 양상에서 민주당 텃밭인 캘리포니아 주에서 실시된 자, 미국이라는 지도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으면 특히 민주당이 강세를 보이는 것은 도시 지역이에요. 서부 쪽에, 이쪽에. 또는 동부 쪽에, 이쪽에. 또는 북동부 쪽에. 캐나다와의 접경 지역이죠. 자. 그리고 남부 이쪽에 플로 이쪽에 그리고 중간에 여기 농촌 지역은 전적으로 공화당의 텃밭입니다. 근데 여기 캘리포니아에서 지금 공화당이 승리했다는 거예요. 자, 연방 하원 의원 보궐선거에서 공화당 후보가 승리를 거뒀다. 자, 코로나 대처에 대해서 부정적 평가가 높은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적인 중국 대리기가 장기화될 여지가 높아졌다. 왜냐면 이게 효과가 보고 있다는 얘기죠. 보고 있다는 얘기죠. 아, 그래도 우리 대통령이 우리 미국을 위해서 스트롱 아메리카에 대한 역할을 충실하게 해주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반도체 자급 프로젝트로 TSMC는 2021년 미국 공장 착공 시작, 공장을 시작한다는 거죠. 공장을 만드는 시기, 자, 계획했다라는 내용인데요. 자, 여기에서 어제 우리 내용이 뭐였습니까? 어제 내용이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갈등이 격화돼서 이것이 과연 장기화될 것인가가 주제였어요. 그럼 뭐라고 했습니까? 장기화가 될 것이라 했죠. 우리가 일주일 전에,
일주일 전에도 미중무역협상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분쟁이 장기화될 것이라고 했습니까? 제가 장기화될 것이라고 했죠. 자, 지금 장기화되면서 오늘 샘표, 샘포식품, 유니온, 유니온 모티리얼 같은 기업들이 반등 일단 성공을 했어요. 물론 음식료 관련주들이 한 번 더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샘표식품이 더욱더 갔던 부분도 있습니다. 다만 지금은 연일 미국이 중국 대리를 상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다시 한 번 더 트럼프 대통령 얘기를 꺼내는 것이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업체들에 대해서 회계 관리 자료도 한 번 더 보겠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 정도로 계속 뭔가를 트집을 잡는 겁니다. 왜냐하면 중국을 트집 잡을수록 이 코로나 이슈로 본인한테 쏠려있던 부정적 평가가 어디 간데 없어지고 오히려 아 중국 대리기, 이 중국 대리기는 미국 국민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좋아합니다. 그리고 민주당도 좋아하고 공화당도 좋아합니다. 언론에 본인한테 맞춰져서 아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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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던 것을 아니야 아니야 내가 못하는 게 아니고 쟤네들 때문이야 저쪽으로 돌려버리는 거야. 그런 상황 자체가 연출되고 있는데 또 여기에서 자급 프로젝트로 TSMC 반도체 자급 프로젝트 지금 반도체 공장들이 해외에 왜 짓냐 국내에 지어라 미국 본토에 지어라 그것을 꾸준하게 주장했던 것이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거든요. 그의 못 이기고 TSMC는 2021년 대선은 언제입니까? 2020년 11월이죠. 11월이에요. 그런데 2021년에 미국 공장 착공을 계획했다는 거죠. 전형적인 대선에 대한 보여주기식일 확률이 높다. 하지만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삼성전자라든지 또는 SK하이닉스에 대한 주가가 조정이 좀 더 길어질 여지가 있다. 왜냐하면 지금은 대기업들이 나눠먹는 구조거든요. 승자 독식 구조예요. 반도체가. 글로벌 점유율 자체가. 상위 6개 업체가 70%를 차지합니다. 70%를. 그런 상황에서 공장을 더 늘린다는 거예요. 그럼 이쪽에도 점유율을 파이가 좀 더 갈 수밖에 없겠죠.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가 약간 불리한 형국이 좀 더 유지될 확률이 높아졌다라는 거죠. 단기간에 주가를 뽑아내기가 상당히 힘들어진 상황이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눈여겨봐야 되는 것이 자, 그러면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중국인가? 또 그건 아니에요. 그냥 중국이 최근 들어가지고 전일 나왔던 뉴스 중에 시진핑 주석이 한국을 올해 안에는 반드시 방한하겠다라는 뉴스가 나왔어요. 자, 한국이 미들 파워로서 미국은 한국을 잘해줘야 되는 상황이고 중국도 지금 시점에서 한국을 잡아놔야지만 미국이 야 위기감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나 지금은 현재 중국과 한국에 대한 돈독한 관계가 좀 더 유지될 확률이 높아졌다. 중국도 우리한테 잘해줄 수 있다. 그런 관점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면 중국 관련주들도 바닥을 다지고 조금씩 넘어갈 수 있겠죠. 지금 게임주들도 그랬던 것처럼. 자, 게임주들이 물론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그에 따른 수혜를 받는 것도 사실이에요. 하지만 추가적으로 이런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서 판호 기대감도 존재하고 있는 것도 주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갈 텐데요. 아, 일단 종목부터 한번 차트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 수급을 잠깐 보시면요. 자, 개인이, 오늘 코스닥은 개인이 매수를 했고 외국인이 매도를 했습니다. 자, 오르기 힘든 날이었어요. 자, 근데 코스피를 잠깐 보시면 코스피가 보합권에서 마감했습니다. 0.1%에서 마감했습니다. 왜 그럴 수 있었을까? 외국인 이만큼 팔았는데 불구하고 누구? 바로 연기금이 주인이라 했죠. 연기금이 매수가 들어와버리니까 지수가 보합권까지 올라와버려요. 그만큼 시장을 방어할 수 있는 강력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연기금이라는 거예요. 자, 지금은 연기금을 봐야 됩니다. 꾸준하게 연기금을 봐야 돼요. 지수가 연기금이 아니었으면 빠졌을 거예요. 하지만 연기금이 있었기 때문에 버텨줄 수 있었어요. 그리고 투신까지도 같이 봐야 됩니다. 자, 이런 움직임이 나타났기 때문에 수급은 이 부분이 가장 포커스를 맞추고 보시면 되고요. 자, 삼성전자에 대한 주가를 잠깐 보시면
자, 어때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고가군용 5만원에 대해서, 아이고, 5만원에 대해서 지금, 타격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요 자리, 아이고, 아이고. 자, 이 5만원에 대해서 저항을 받고 있고, 하단은 45,000원, 요런 가격대에 대해서 또 저항을 받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요런 작은 박스권이 지금 유지된다고 보셔야 되고, 그래도 다행인 것은, 이 장기평에 대한 지지를 보이고 있거든요. 꾸준하게 지금 여기에서 단기간에 올라가지는 못하더라도, 왜? 2분기가 비수기이기 때문에. 하지만 빠지는 것도 제한적일 것이다. 저는 요 정도까지 열어놓고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SK이닉스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K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 하단 자체를 조금 더 열어놓고 봐야겠죠. 그럼 하단 자체가 이 정도까지 열려있다고 봐야 되고요. 상단도 여전히 갇혀져 있는 자리입니다. 75,000, 85,000 정도. 요 사이에 대한 부분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글로벌적인 부분에서 같이 움직인다고 했죠. 그 인텔에 대한 주가를 보시면, 자, 어때요? 인텔 같은 경우에도 상단 자체가 막혀있는 형국이고, 거기 하단은 작은 박스권, 56달러 부분에 대한 박스권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럼 마이크론도 볼게요. 자, 마이크론도 상방 자체는 갇혀져 있고, 하방은 여기죠. 여기. 자, 얘네들도 이렇게 갇혀져 있는 형국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움직임으로 봤을 때는 삼성전자보다도 인텔이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 좀더 빠른 움직임이 나타난다고 봐야 되는데, 좀더 고가에 있고, 얘네들이 고가를 어떤 식으로 돌파하는지의 여부에 따라가지고 삼성전자가 돌파를 할지 여부도 결정될 확률이 높다. 왜냐하면 반도체 자급 프로젝트를 지금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시장이 어느 정도에 대한 영향을 미칠지 여부가 이 인텔이라든지 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 대한 주가를 보고 우리가 좀더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샘표. 자, 우리가 샘표를 꾸준하게 두 번이나 말씀드렸어요. 이번 주에 두번 말씀드렸습니다. 이 기업이 오늘 이제 21% 급등 나왔는데, 결국 미중 무역 분쟁 관련한 얘기가 나오자마자 반등 자체는 약했지만 오늘은 강한 흐름을 나타내면서 거래량까지 붙이는 모습이었어요. 마찬가지로 오늘 샘표 식품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를 마감했거든요. 간편식에 대한 이슈도 있었지만 미국과 중국에 대한 감정이 격화되고 있는 양상이라면 좀 더 장기적인 부분에서의 변화가 가능할 수 있다라는 부분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자, 정부 예산이 본격적으로 투입되는 섹터군에 대하여 수급적인 유입이 들어오는 오늘 분위기였습니다. 자, 바로 국산화 관련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시스템 반도체 관련주에 대한 반등도 이루어졌는데, 자, 국산화 관련주가 시장을 주도했다. 자, 국산화 관련주하고 시스템 반도체하고 무슨 관련이 있을까? 디스플레이 장비주의 반등이 시장의 특징적인 부분이었다. 그런데 디스플레이 장비주 이 세 가지에 대한 공통점은 뭐가 있을까? 자, 최근에 공부 열심히 하신 분들은 느낌이 빡 오실 거예요. 빡 오셨습니까? 어떤 거였습니까? 바로 정부의 2020년 혁신성장 4대 중점 투자 계획이었죠. 자, 여기에 소재, 부품, 장비에 대한 자립화를 예산을 얼마 늘렸어요? 2조로 늘렸다, 그죠? 이 예산은 언제 집행된 거예요? 2020년 예산은 언제 집행한다고? 2019년에 집행하고, 2021년 예산은 언제 집행합니까? 2020년에 집행해요. 이미 이건 예산이 집행이 된 거예요. 집행됐기 때문에 여기에 돈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돈 앞에 장사 있다 없다? 없다 했습니다. 자, 그래서 소재, 부품, 장비 관련에 대한 자립화가 이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돈이 투입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여기에 대한 부분 자체가 오늘 이슈가 되면서 상승을 보였고요. 마찬가지로 DNA 플러스 빅3, 자, 여기에서 빅3는 뭡니까? 시스템 반도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발언이 있었고, 정부에서 육성 정책을 꾸준하게 펼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종목군들이 반등이 강하게 형성됐다는 거예요.
자, 디스플레이 장비들도 거기 안에서 국산화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죠. 자, 디스플레이 공정은 일본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다고 했습니다. 그 의존도를 탈피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디스플레이 장비들도 오늘 그래서 반등이 나타날 수 있었다. 그렇게 정리를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따른 관련주들도 한번 주가 추이 한번 같이 보실 텐데, 자, 일단은 오늘 국산화 관련주 해서 따로 또 영상을 또 떠났습니다. 요 방송 끝나고 난 다음에 또 이어볼 수 있도록 제가 해놓을 테니까요. 그 영상도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확인을 꼭 한번 해보십시오.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SNS텍이 현재 신고가를 오늘 다시 한번 내면서 16% 오늘도 상승했어요. 상승을 붙이면서 언제 이렇게 갔냐 할 정도로 갔습니다. 우리가 이 유튜브를 통해서 9,000원대, 10,000원대 소개를 연거푸 드렸던 그 가격대에서 이미 28,550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ENF 테크놀로지 볼게요. ENF 테크놀로지 오늘 8% 떴어요. 무슨 기업이에요? 불화수소 관련주죠. 국산화 관련주죠. 오늘 강하게 형성되면서 반등을 크게 보였습니다. 자, 오늘 시템 반도체, SF의 반도체 볼까요? 자, 오늘 3%, 장중에 변동폭이 꽤 생겼습니다. 7%에 대한 변동폭이 생겼고요. 마찬가지로 한화 후공정, 한화마이크론 같은 기업들도 오늘 다시 한번 또 4% 반을 붙였어요. 네페스도 오늘 5% 반등 붙이고 장중에 7% 반등을 붙였습니다. 7.5%. 자, 시스템 반도체도 죽지 않는다는 거죠. 정부 정책이 들어가고 있다. 정부 예산이 들어가고 있다. 정부 예산과 정부 정책이 들어간다는 것은 연속적인 상승을 보일 확률이 높다, 낮다. 높다. 높다. 그러니까 여기에 따른 국산화 관련주라든지 또는 시스템 반도체 관련주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 꾸준하게 투입될 여지가 높기 때문에 앞으로도 상당한 이슈가 될수 있다. 숨겨진 수혜주 우리가 반드시 찾을 수 있다. 다음 계속 볼게요. 자, 오늘 상한가 같은 종목군들 정리를 해봤는데요. 제일약품이 오늘 렘데시비르에 대한 600배, 어제 장 후반에 이슈가 됐던 것이 바로 나팜오스타트에 대한 얘기였는데, 자, 그것이 바로 코로나 치료제에 대해서 효과가 600배 나타날 수 있다. 라는 효능을 확인했다는 뉴스로 이슈가 됐습니다. 제일파마홀딩스는 제일약품에 대해서 지주사 역할을 하는 회사죠. 자, 샘표식품은 간편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격화되면서 오늘 크게 상한가 마감을 했고요. 조화제약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19 관련 괴질 경보가 떴어요. 그래서 그 괴질 경보로 인해 가지고 아스피린을 처방을 했는데 스테로이드하고 이 아스피린을 판매한 업체가 조화제약이다. 그래서 오늘 이슈가 됐습니다. 자, 명문제약도 마찬가지로 이 나팜오스타트와 유사한 물질, 그 물질을 생산한다는 사실이 부각되면서 오늘 강한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자, 그러면 그에 따른 관련주들 뭐몇 가지 좀더 있는데요. 한번 같이 알아보시면 오늘 나팜오스타트에 대해서 오늘 상당한 이슈가 되는 모습들이 나타났었고, 우리가 어제 같은 경우 SK케미칼이 거기에 대한 이슈가 됐었죠. SK케미칼이 오늘은 오히려 전일 상승에 대해서 오늘은 조금 쉬어가는 모습이 좀 나타나는 부분이었습니다. 이익실현 매물이 꽤 나왔다, 그죠? 이틀 동안 급등을 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제 명문제약. 명문제약의 유사 물질이 뭐냐면, 나팜오스타트의 유사 물질이 이제 카모스타트라고 하는데, 이 나팜오스타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췌장암 치료제로 유명한 부분입니다. 원래 췌장암 치료제를 썼던 거예요. 자, 그럼 명문제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카모스타트라는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다시 한번더 상한가를 가는 모습이었고, 앞에서 한번 크게 급등했던 것은 클로로킨 관련으로 엮이면서 크게 급등을 했었죠. 자, 그리고 이제 유지랩도 마찬가지로 나팜오스타트 관련해서 오늘 이틀 연속 상승했던 기업들은 이익실현 물량이 일부 나오는 모습들이 나타났고요. 자, JW 중해제약 마찬가지로 전일 상승, 그리고 오늘은 이익실현. 자, 동국제약 전일 일부 상승, 오늘 물량 터지면서 이익실현, 그죠? 녹십자 크게 변동은 없었고요. 자, 제일약품.
전략 부문은 상한가 두방 빵빵 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근데 뭐 오늘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혈장치료제가 나왔을 때 혈장치료제가 상한가 한번 가고 그 다음날 또 다시 한번 더 이익실험 물량 나오고 빠져버렸었어요. 지금 효능이 확인됐다 하지만 이런 거는 다 뭐다? 어떤 과정이에요? 임상 과정일 뿐이에요. 지금 당장 뭔가 해결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아무리 효능이 좋더라도 어떻게 된다고요? 순환매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봤던 여러 가지에 대한 클로로퀸이나 렘데시빌이나 아비간이나 이런 것들처럼 혈장치료제나 이런 것들처럼 이 나포모스타트 관련주들도 일부만 이제부터 이슈가 된다는 거지 이것이 정답이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추격 매수를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안 되겠죠. 어차피 순환매가 돌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으로 판단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 부분까지 한번 살펴보셨고요. 자, 내일장 관심주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일단 뭐 지금 보면 파마 리서치 프로덕트, 썬데이 토즈, SNU. SNU는 전일에서 오늘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자, 파마 리서치 프로덕트, 요 기업. 자, 제가 요 기업 소개를 해드리면서 별표까지 했던 기업이었죠. 오늘 이제 드디어 신고가를 갔습니다. 자, 오늘 신고가를 가는 모습이었어요. 오늘 52,000원. 아! 100원 모자랐네. 52,100원이었는데, 52,000원까지 올라가면서 오늘, 요, 파마 리서치 프로덕트가 오늘은 보톡스 관련돼서 엮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 기업이 보톡스에 대해서 지금 현재 중국 진출을 한 기업입니다. 자회사를 통해가지고 꾸준한 이슈가 될 수 있는 뭐 연어주사라든지 아니 또는 관절염 치료제 관련해서도 이슈가 되고 있는 3월달부터 보험 적용된다고 했죠. 2020년도에 이 기업이 상당히 바뀔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트렌드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이 파마 리서치 프로덕트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된다고 하고 이전에 세 번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다행히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내용을 지킬 수 있게 됐어요. 오늘 신고가를 가는 모습이었고 단기간에 지금 보면 상당히 올랐습니다. 분명히 저는 쉬어갈 수는 있다고 봐요. 다만 여기에 대한 장기적인 성장성은 여전히 유효하다. 지금 현재는 이 회사가 다시 한 번 더 재평가를 받고 있는 구간이다 라는 말씀까지 드리고 싶습니다. 하단 자체 익절가를 조금 올리면서 대응을 하시면 좀 더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뭐 오늘 이 자리에서도 충분히 뭐 신고가 갈 수 있다고 보니까요. 이런 고가 권역에서도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고 빨 때마다 추가 매수를 통해 가지고 가격을 맞춘다면 좀 더 큰 성과를 보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말씀까지 드리겠고요. 자, SNU가 오늘 디스플레이 장비주들이 반등이 나타났는데 오늘 큰 반등 자체가 없었고 옆으로 그냥 횡보를 하는 모습이었는데 지금 가격적인 부분에서 조금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 같거든요. 하지만 충분히 뭐 지금 이미 그림을 다 그렸다고 보고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넘어갈 수 있는 그림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 봤던 그 첫 번째가 갑자기 생각나는 썬데이 토즈입니다. 썬데이 토즈. 자, 썬데이 토즈는 다른 여타의 게임주들하고 조금 다르죠. 우리가 게임주들 같은 경우에는 확률형 아이템 관련 이걸로 돈 버는 기업들이 있죠. 이런 기업들이 우리가 NC소프트 같은 것들. 하지만 이거는 광고를 통한 과금을 하는 기업입니다. 대부분 퍼즐류 게임이죠. 퍼즐류 게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한 가지가 사행성 게임이 있는데 사행성 뭐 포커라든지 막고라든지 뭐 네오이즈 이런데 보면 왜 막고 이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는 또 그걸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사이트도 있었었는데, 자 근데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환전 사이트도 막히고 사행성 조장이라는 부분에서 규제가 좀 심해지면서 주가가 좀 많이 빠졌던 거였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확률형 아이템 관련해서도 거기에 대해서 좀 더 논의를 해본다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장기적인 잠재적인 악재는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해. 다만 썬데이 토즈는 퍼즐류에 대해서 광고에 대한 부분으로 돈을 과금 받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과는 조금 거리가 멀다고 봐야 되고, 대신 중국 판호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가지고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이
돌발 사태가 좀 더 장기화가 됨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집에 있어야 되는 시간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그만큼 게임 이용 시간이 늘어났고 1분기 실적도 모처럼 만에 크게 오르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런 실적 개선에 대한 상승세가 2분기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요. 앞에서 들어왔던 지금 현재 이런 외국인에 대한 매수는 일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기관에 대한 매수도 상당 부분 들어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들을 감안했을 때 주가에 대한 변화는 좀 더 강하게 형성되지 않을까. 요번에 보급접시에 떴는데 마찬가지로 앞에서 이미 떠 있거든요. 앞에서 떠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돌파가 가능하다. 그렇게 판단하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썬데이 토저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4월 달에 저희가 추천했던 내용들 정리를 해서 올려놨었는데요. 물론 뭐 중간중간 손절도 있지만 손절한 종목군들도 지금 상당한 시세를 내고 있는 종목도 많습니다. 그만큼 시장에서 트렌드가 잡혀있는 종목군들 위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것들이 4월달 그리고 5월달까지도 상당히 좋은 흐름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종목을 찾기 힘드신 분들 또는 종목에 대한 기준이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함께 해보신다면 좀 더 큰 수익이 날 수 있지 않나 한번 그렇게 적극적으로 한번 같이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뭐 방송에서 수익 그 입증됐던 부분이고 뭐 7주 만에 100% 쉬운 건 아니거든요. 자 그리고 베스트 수익률도 대부분 다 제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할인 이벤트 이어서 진행하는데 2개월에 66만원 할인가액 진행하고 있고요. 요게 지금 현재 1개월 같은 경우에도 44만원에 35만원으로 할인 혜택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할인 혜택이 있을 때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제 이런 할인 혜택을 매번마다 해드릴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할인 혜택을 해드리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함께 하신다면 좀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도록 저도 좀 더 부담이 덜 되고 그죠? 여러분들도 훨씬 더 저렴한 가격에 이용하면서 웃으면서 매매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항상 뭐 수익을 위해서 열심히 여러분들께 종목 선정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가입만 하시면 이때까지 추천한 내용도 다 보실 수 있으니까요. 그런 내용도 참고하셔서 공부도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한 주도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이번 한 주도 성과가 많은 한 주였는데 다음 주도 큰 성과 낼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서 또 여러분들께 좋은 기업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주간 수고 많으셨고 주말은 푹 쉬시고 다음 주 월요일 날 다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